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요 길 건너편이 바로 두류공원입니다. 두류공원 건너편에 여기 남구 대명동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 여기 두류공원 롤러장 여기 자전거도 타고 롤러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이 건물은 깜짝 놀라실 건물입니다. 일단은 건물이 생긴 형태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건물 평당 가격도 깜짝 놀라실 거고 건물 나오면 물론 수익도 좋습니다. 수익도 좋고 땅이 평수가 거의 190평 정도 되는 아주 대형 건물인데요.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딱 봐도 새 건물이죠. 예, 신축 건물 맞습니다. 현재 이 건물 평당 가격 들으면 더 놀라실 텐데 평당 가격이 1,500만 원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건물을 또 촬영을 하러 온 이유는 바로 여기 가톨릭 대학교 병원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과대학도 같이 있는데 이런 임대 수요를 소화해낼 만한 위치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주변에는 이런 다가구 신축 건물, 구축 건물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쪽이 임대업을 하기 좋은 위치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임대업을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런 대학병원과 그리고 대학교 물론 중요하고요. 이런 쪽으로 가시면 기본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입자 방이 큰 집들, 아무래도 주변에 다가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집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방 칸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순포도는 이제 역까지 또 끼고 있으면 아주 좋은 그리고 기본은 하는 그런 임대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요 세 가지 기준만 지켜보시고 건물을 선택을 하시면 어느 정도 재밌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건물의 반, 뭐 한 3분의 2는 주차장입니다. 양방향 주차가 가능하고 좌측에 주차대수가 5대, 그리고 우측에 주차대수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총 11대, 그리고 경차 주차구역까지 12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보시면 좀 다르게 생겼죠. 보통 1층을 들어서 필로티 구조로 다가구 건물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앞쪽에 주차장이 이만큼 넓으니까 굳이 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3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5가구로 구성이 된 건물입니다. 일단 건물 외관도 뭐 라임스톤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단조를 빼서 실외기 밖으로 다 빼두셨고 그럼 세입자 방 공간도 훨씬 더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근데 세입자 방이 이 집은 너무 큽니다. 지금은 방이 주변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 없이 지은 지 이제 한 달, 준공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인데 임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 입학 시즌을 맞춰서 준공을 냈기 때문에 딱 시즌별로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런 시즌별로 세를 잘 임대 기간을 잘 맞춰 두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 또 주인 세대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층에 들어오면 여기 CCTV가 총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층은 원룸 그리고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좌측에 돌아부터 이제 1호입니다. 1호. 1호가 여기 있고 여기 투룸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투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룸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세입자 방문 틀에도 전부 다 목작업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마감을 해 두셨고 뭐 파벽돌로 복도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일 시공하는 것보다 이런 파벽돌로 하면 무늬도 좋고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은 여기 1층하고 구조가 동일하고요. 제일 위에 3층 주인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리면 3층인데요. 3층은 원룸 하나와 그리고 투룸 하나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는 제가 미리 먼저 한번 보고 나와서 문을 열어뒀고요. 주인 세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키 큰 장이 좌측에, 그리고 이쪽에도 신발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요 위에도 잠깐 올려도 열쇠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낮춰서 이제 마감을 해뒀고요. 그리고 밑에도 간접등을 하나 넣어서 신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외출할 때 여기서 바로 누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엘리베이터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마감을 했고요. 요즘 집들이 천장이 전부 다 높아요. 높고 거기다가 이제 다운라이트로 마감을 많이 합니다. 이 집도 요즘 이런 유행에 따라 맞춰뒀고, 여기 라인 조명도 하나 시공을 해뒀네요. 그리고 옆쪽에는 T5 조명으로 여기 천장에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단차가 생기는 것을 조명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보이는 건물이 가톨릭 대학교 병원입니다. 저기 있는 바로 뒷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도 이 뒷문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그 딱 길목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냉장고 두 대 놓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충분히 나오고요. 상하부장으로 뭐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싱크대를 맞춰 두셨네요. 자, 싱크는 전부 다 한샘 싱크로 시공을 했습니다. 한샘이 지금 카메라 보면 이렇게 마름모꼴로 보이죠? 저게 한샘 마크이거든요. 저게 없으면 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각 싱크볼. 요 싱크볼이 깊고 넓어서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설거지 거리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쓰고 있는데 참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 분배기가 싱크대 밑에 있는데 각방 제어 시스템까지 다 설치를 해 두셨네요. 저거는 각방마다 보일러 리모컨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은 작은 방에서 따로, 안방은 안방에서 따로따로 다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 막 보일러실에서 밸브 일부러 잠그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각방 제어 시스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일러 보면 여기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향식 보일러입니다. 아마 영상 딱 보면 계단, 이제 주방 옆에 계단이 있는데, 여기 복층 구조라서 이렇게 상향식 보일러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쪽 작은 방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세입자방의 작은 방 창문도 아주 크게 뽑아뒀고요. 채광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화장실인데, 화장실에도 환기창을 또 하나 만들어 두셨고, 욕실이 지금 다른 집보다는 훨씬 넓어요. 어떤 곳을 비교해 보면 여기 뭐 세면대와 양변기 거의 뭐 붙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이 공간도 충분히 넓고, 그리고 바로 옆에 샤워기가 아니고 타일이 한 장 더 붙고 이렇게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겠습니다. 욕조까지 뭐 추가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공간 활용을 잘 하시는 화장실도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은 여기 좌측 편이고, 안방 먼저 가기 전에 여기도 작은 방인데요. 야, 이쪽이 이제 북쪽 방면이죠. 북쪽 방향이라서 아까 첫 번째 작은 방보다는 좀 어둡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또 에어컨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고요. 자,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은 저 창도, 이 집들을 보니까 창을 전부 큼지막하게 뽑아 두셨네요. 자, 여기는 안방 닫기 간접 조명 이렇게 둘러가면서 다 시공을 해 뒀습니다. 에어컨도 하나 또 달아두셨고, 안방에 이제 부부 욕실 마감되어 있고, 그리고 시스템 장을 짜서 드레스룸까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집은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바로 또 복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인데, 복층도 제가 바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은 뭐 방으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다용도실로 쓰셔도 충분하고요. 오늘 입맛대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참 잘 빠져 있어요. 제가 서서 뭐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제가 서 있어도 한 이 정도 차이가 남습니다. 그만큼 복층 천장도 많이 드러나서
아주 유용하게 복층 공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복층에도 이렇게 보일러 리모컨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에어컨도 저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실에 보여드렸고, 나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 입구에 나왔고요. 옥상 입구에도 요 앞쪽을 뭐 다용도 창고 공간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위쪽인데, 여기도 뭐 구질구질한 침들 보관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옥상 나가면 우레탄 방수까지 완벽하게 현재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올라갔던 복층 지붕도 이렇게 기와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이제 복합 판넬로 마감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기와로 해두니까 여기 라임색 약간 상아색 같은 여기 마감재와 이 기와가 조화가 참 잘 어울리네요. 자, 주변은 앞쪽에 여기 이 앞쪽이 바로 제가 영상 시작했던 두류 공원이고요. 그리고 저 앞쪽 여기가 이제 경의여중이 바로 집 앞에 있고, 이쪽에 가톨릭 대학교 병원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사무실 하나 있고요. 원룸 7개, 투룸 6개, 주인 세대 총 15가구에 대지 624제곱미터, 건물 535제곱미터, 대지는 구평수 환산시 188.8평, 건물은 약 162평입니다. 2022년 2월 18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12대 양방주차 가능합니다. 현재 매매가 29억, 대출 5억 2천, 임대 보증금 4억 9,500만원, 현재 인수가 18억 8,5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786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63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630만원에서 건물 관리비, 엘리베이터 사용료, 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관리비 한 15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 그리고 건물의 수도세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크게 잡아서 약 한 30만원 정도, 건물 관리비 제외하고도 600만원 수익이 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임대업 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이고요.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 밑에 두류공원 내거리, 그리고 그 이어지는 두류 내거리, 고전에는 안지랑 내거리죠, 그 라인을 지나가는 4호선 트램이 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역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역세권이 되는 위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랜드 타워가 가까이 있고, 길 건너편에 두류공원이 있어서 거주하면서 운동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새가 많이 나오고 잘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거주하면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물 어찌 뭐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뭐 좋은 매물, 다양한 매물로 구독자분들한테 더 편하게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 팔아서 좋은 매물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